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됐습니다. 노회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고 임원들이 가졌던 모든 권한도 수습전권위원회로 이림됩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임원회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예장통합 서기 김의식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갈등이 지속돼온 동남노회의 양측이 더 이상 화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합니다. 또한 동총회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 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을 임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헌법상 사고노회는 합법적으로 7위 회장, 즉 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규정됩니다. 총회 임원회는 영상판독 결과 지난 75회 정기노회 당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통합헌법 제33조에 따라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에 노회 임원과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동남노회의 모든 기능은 즉시 정지되고 임원들의 모든 권한은 수습전권위원회가 맡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